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. 9월에 벌써 중순이 다가고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, 최근에 제가 몇 개월 전에 올린 그 영상을 보면서 질문을 많이 달아주시고 또 문의도 오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네, 콜트랑 스윙이랑 베이스, 입문용 베이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지, 어떤 게 장단점이 뭐 있는지, 그렇게 설명을 좀 요구하시는데, 우선 대표적인 그 콜트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베이스는 액션 베이스였는데, 액션 베이스 같은 경우는 PJ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스윙의 재즈 베이스와는 비교가 좀 불가하고, 액션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처음 하시고 다용도로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특히 여성분들한테도 좋아요. 왜냐면 바디가 좀 작고 무게가 되게 가볍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장르를 사용하고 싶거나 편안하게 베이스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액션 베이스가 참 적합한 것 같고요. 재즈 계열로는 GBJB랑 스윙의 그 베이스, 그 재즈킹이죠. 그 대표적인 두 개가 비교되는데, 일단 재즈킹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좀 더 묵직한 것 같아요. 콜트 GBJB보다 좀 더 묵직한데, 그렇다고 뭐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개 다, 두 베이스 다 되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습니다.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물으신다면, 콜트 제품의 장점이라면은 일단 무게가 되게 가볍습니다. 콜트는 무게가 가볍다는 거는 뭐 소리도 좀 가벼울 수 있는데, 그래도 장시간 연주하거나 또 일어나서 공연했을 때 가벼운 무게는 큰 장점으로 발휘를 하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운 악기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스윙 베이스는 무게가 콜트보다는 나가기 때문에 좀 더 스윙 베이스만의 장점이 있다면 디자인과 또 묵직한 소리, 나는 무게에 대해서 큰 부담을 못 느낀다면 스윙 베이스를 선택하시는 것 같고,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두 제품 모두 다 훌륭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 뭐 두 개 다 너무나 좋은 제품입니다. 근데 이제 두 제품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, 스윙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재즈 베이스 샌더에서 상당히 흡사하게 만들었고, 콜트 같은 경우에 좀 변형을 했어요, 디자인을. 그래서 바디가 좀 작고, 그리고 무게가 베이스 우드라는 그런 목재를 사용해서 좀 더 가볍습니다. 재즈킹과 비교해 봤을 때 GBJB랑 두 개를 앞으로 비교해보면 무게 차이가 좀 나요. 그래서 무게에 대해서 큰 부담을 안 느끼시는 분이라면, 뭐 또 스윙만의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재즈킹을 선택하시고, 무게가 좀 가볍고 그 연주했을 때 피로감이 좀 덜하다, 또 베이스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바디가 커서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콜트 GBJB이 지금은 울트라로 단종이 되고 그 윗단계로 업그레이드 돼서 가격이 좀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베이스를 선택하시는 게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도 뭐 저런 악기를 많이 사용해 봤는데, 무게가 가벼운 악기가 연습하기도 좀 더 편하고, 또 뭐 나중에 공연을 하거나 교회에서 반주를 하거나 여러 가지 뭐를 했을 때 앉아 있을 때도 편안함을 주고, 바디가 좀 작은 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. 근데 일반적으로 바디가 너무 큰, 베이스 바디가 기타 바디보다 크니까 베이스 바디가 좀 더 작게 디자인된 게 그 여성분들이나 또 학생들, 또 완전 체구가 좋은 성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스윙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면은 샌더 베이스와 상당히 흡사한 그런 디자인, 그리고 소리도 조금 더 묵직하고 아래에 그 저음역대가 좀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스윙 베이스만의 어떤 매력, 그 디자인, 또 나는 베이스의 어떤 중저음이 더 그런 걸 느껴보고 싶다면 스윙 베이스 선택하시고, 콜트 베이스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고 연주하기 편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콜트 베이스가 적합할 것 같아요.
근데 두 개,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 베이스에다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가격 이런 거에서는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내가 구매하실 때 그냥 끌리는 디자인으로 선택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제품은 문의를 많이 주셔서 콜트 제품이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게 큰 장점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, 그리고 또 여성분들도 문의가 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콜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. 스윙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완전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운드적인 부분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, 두 제품 모두 다 그 가격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해보시고 가장 본인에게 맞는 악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